어디요? 어? 야, 어디냐? 있어봐. 어디냐고? 어디야? 있어봐. 어디냐고? 어? 건강하시죠? 나 지금 저 제주도 와 있어. 거기는 무슨 바다야? 뭐? 어디 바다? 바다 어디야? 아니, 서로 자기 얘기만 하시는 서로 대화가 친구분들인가? 집에 있나? 아이고 바람 부는데. 아이고 신혼 결혼. 그러게 말이야. 날씨가 안 좋은 날 타기를 하셨네.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지가 없다. 펜션 농산물이야? 그러네요. 쫙 손님 많네. 형님 분위기 좋은데요? 며칠 여행 또 오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그렇지. 그렇죠 지난번에 뭐 저도 방송 봤지만 저도 참여할 줄 몰랐죠. 그래서 저한테도 섭외가 와서 출연료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들 또 뵙는다는 게. 숨어서 나타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캐디까지. 그 캐디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제가 잠시 몸소 체험을 했지만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아직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제가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죠. 70만 넘었으면 저 그렇게 못 뛰어요. 못 뛰지. 예. 아, 네. 좋은 자리 놔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맛이 나고 이렇게 좀. 네. 아이고 모양도 아주 좋으네. 좋으네.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고. 그렇지. 맛집이라는 게 뭐 분위기 보고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분위기랑 맛과 맞아. 같이 잘 어울려야 돼요. 형님 전복 하나 잡세요 여기. 전복 맛있죠. 아, 나는 전복을 그렇게 별로 안 먹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전복 한번 당해가지고 그래서 전복을 잘 안 먹어요. 자전거 타다가 전복 돼가지고. 여기 일섬 형은 어느 집으로 갔죠? 뭐 하는 데로 갔죠? 그쪽 팀들은? 막 과속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응? 막 과속하고 안 그러시잖아요. 얘는 안 그래. 젊었을 때 먹고 댕겼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가만 살아보니까. 선생님 지금도 젊으세요. 응? 지금도 젊으세요. 네. 아우 연습이 젊죠 형님. 천천히 여유 있게 댕기고 요즘은 좀 천천히 댕기면서 이 경치도 구경하고 네. 운전 습관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훑지 않고 자세히 보게 되죠 또. 그렇지. 저 지금 60km 정도 이런 데 가면 60km 다 보이거든 시야가. 뒤에 파도 봐요. 일단 뒤가 예술이다. 이거 봐. 너무 좋다 여기. 여기 너무 좋은데요? 뷰 맛집. 선생님 이런 걸 뷰 맛집이라 그래요. 요새 뷰 맛집. MZ 세대. 왜 할배들은 안 돼? 아 돼요. 형가 뭐 가면 웃겨 가면. 아니 선생님도 MZ 세대예요. 아 우리는 그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원 단어는 뭐 MZ가? 뭐더라? 밀레니어 아닌가? 알지도 못해서 MZ. 마징가, 마징가. 아니야. 마징가 Z? 네, 마징가 Z. 한글로 푸는 거예요. 네. 많이 조는 세대, MZ. 많이 즐기는 세대. 좋다. 많이 즐기는 세대. 맞아. 이렇게. 아까 그 마징가 Z가 제일 낫다. 마징가 Z가 제일 나. 그럼 MZ? MZ 세대가 뭔 세대인가? MZ 세대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싶은데 아재도 떠나서 네. 할배도 떠나서 근데 참 그 전에 내가 처음에 골프 칠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눈치 봤거든 어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20대, 30대 칠 때 그 골프 치는 양반들은 거의 50대 후반들, 50대 이상들들이 이제 치고 그러셔서 지금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골프 치고. 예전에 죄진 줄 알았어 사실. 처음에 배워서 골프 치는 게 죄스럽고 사회적으로 뭐 꼭 이렇게 뭐 그런 인식이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골프장에 가면 이제 눈치 보여요.
거의 젊은 사람들이니까. 네. 40대, 30, 40대 주류야.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피해된 게 이렇게 젊었을 때 젊었을 때를 피해된 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혹시 저 친구가 노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잘 도우는데. 아니 지금 지금의 이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일꾼들이신데 왜 이제 와서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저는 뭐 젊은 친구한테 눈치를 안 봐. 조금 조심스러워진단 말이지. 혹시 골프장에 그 나온다. 뭐가 골프장에 나와? 아, 예수다. 예. 오, 뭐야 이렇게. 아유. 이게 훨씬 낫겠다. 낫지 그럼. 네. 벨소리가 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 전화기 몇 대 갖고 있는 거야? 벨소리가 달라. 어, 아까는 아 영상 통화구나. 아, 또 손주들한테서. 어이 친구. 친구. 어, 친구. 어디야? 파트리스야. 아 거기를 바람 안 불지? 진짜 MZ 세대. 어? 어, 아야 우산 쓰고 있네. 어 바닷가에 어디야? 봐라 봐라 좀. 제주도냐? 어? 어디요? 어? 야 어디냐? 있어봐. 어 어디냐고? 어디야? 있어봐. 어 어디냐고? 어? 어? 건강하시죠? 어 나 지금 저 제주도 와 있어. 거기는 무슨 바다야? 뭐? 어디 바다? 바다 어디야? 아니. 강원 앞에 강원 인천 앞에 바다. 아. 아 강화 앞바다야? 강화도는 뭐 잡았어? 아 강화 앞바다야? 강화도는 뭐 잡았어? 농어 한 40마리 잡았다. 그래 농어 오 농어철이지. 어 나는 여기 바다 좀 봐라 여기 제주도 바다다 제주도 바다. 네 있어봐. 어 농어 한 40마리. 어. 서로 자기 얘기만 하시는 서로 대화가 친구분들인가 보다. 아, 그랬어? 자랑하러 전화하신 거야, 지금? 응, 응. 어, 집에 있나? 어, 집에 있나? 야, 나 제주... 어딨냐, 야, 나 제주도 왔다니까. 아유. 제주도 와 제주도 받아, 너. 제주도 받아. 나 제주도 와서 농어 40마리 잡았어. 제주도 많이 잡아라. 빨리 가라. 어, 잡아. 내가 볼 땐 자랑하려고 지금 연인 거기 강화 앞으로 낚시 갔다고 배. 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배. 영상 통화를 하세요? 응. 어. MZ세대. 아 재느라고 지금 바닷가 나도 낚시 좋아하니까. 아 잘 약 올리려고? 어, 너 약 올리려고. 농어 잡았대.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자. 보시죠. 영어라는 거 영어로 뭐지 저기? Forever. Forever. 오케이. 그래퍼 그랜파. 네. 오케이. 그래파? 어, 그래파. 발음이 파가 F였어. 어, 난 영어는 네. 나 영문과를 좀 다녀봤거든. 네. 어, 다녀보셨어요? 그래. 아, 졸업은 못 해. 네. 그래. 졸업 그냥 넘어가자고. 예. 연기 바빠 갖고 졸업도 못 해. 포에버 그랜파. 어. 포에버 그래. 그랜파. 오케이. 자. 오케이.